샬롬,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방언 찬양에 대해서 같이 이제 실습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 말하기를 원한대잖아요. 방언 하십시오. 방언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 계속 하고 계십니까? 단방언 또 언어방언 매일 하세요. 24시간 쉬지 않고 하세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해야 되고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영으로 찬양, 영찬양 이것을 저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의 기도를 영으로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영으로 찬송을 제가 이해하고 해석하기에는 아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신령한 노래, 새 노래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방언 찬양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보면요.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죠. 그럴 때에 가장 힘이 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서도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은혜를 한참 받을 때는 삼각산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에서도 많이 가서 기도했죠. 하면 이제 사자봉, 형제봉 뭐 이렇게 있는데 저쪽은 이제 통일봉, 능력봉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각 곳에서 삼각산에 올라가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또 뭐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죠. 우리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시, 1시 이렇게 딱 넘어가면 웬만큼 기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내려가고 없어요. 이제 그 시간을 뚫고 올라가는 분들은 적어도 고수라고 보죠. 고수. 기도에 어느 정도 영역이 쌓여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 저곳에서 정말 기도가 터져 나갑니다. 막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가 올라가죠. 그 기도가 올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영찬양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고 예수님을 믿은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팔자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저를 전도하신 여의도 수목원교회 구역장님이 저보고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팔자를 바꾼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저보고 살풀이 하라 그랬어요. 살이 뭐 다섯 개나 끼어 있다고. 그래서 살풀이 하려고 돈도 빌려다가 제가 이불장 속에 딱 넣어놨었거든요. 아 근데 이분이 딱 오셔가지고 아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아 기가 솔깃한 거죠. 믿겠습니다.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 이왕 뭐 팔자 바꾸려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게 경전 아닙니까 성경이? 그럼 내가 이 경전을 열심히 읽어야죠. 그때부터 저는 팔자 바꾸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다음에 팔자를 바꿔야 되니까 교회 가니까 기도하래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은혜가 온 거예요. 은사 체험도 하고. 아니 그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제 뭐 신학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도 일찍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뭐 은혜 받은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를 보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이 딱 되는 겁니다. 왜 고민이 되는가 하면 저는
우리 집안 내력이 음치박치입니다. 제가 부흥 강사들을 보면 전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근데 저는 뭐 노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딱 문제가 생겼잖아요. 노래 못하죠. 그 다음에 또 부흥 강사 목사님들 보니까 뭐 말씀을 뭐 너무 잘하는 거죠. 그걸 또 제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삼각산에 제가 작정기도를 올라갔습니다. 나우 스테이지가 있어요. 바위. 이제 그 바위에 가서 40일간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때는요, 이 피 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맺힌 마음으로 팔자도 바꿔야 되겠고, 나를 부흥 강사로 쓴다고 하니까 뭔가 좀 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밤에 가서 막 하늘의 별을 째려보고 나무들을 향해서 막 너는 회개할지어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 나를 부흥 강사로 쓴다고 하니까 아버지 난 찬양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저한테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이제 은사를 구한 거예요. 은사, 찬양의 은사. 그래서 밤이 맞도록 이제 주로 이제 도착하면 저는 밤 11시 뭐 이렇게 됐거든요. 밤에 올라가면. 그럼 이제 아침에 내려오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한참 좀 됐을 거예요. 20일은 훨씬 넘은 것 같고요. 그런데요, 그날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바위에 서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바위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곳에서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저 하늘에서부터 오케스트라 소리가 쫙 이렇게 천상에서부터 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소리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405장, 지금은 그게 305장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이게 지금은 좀 그때만큼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날 밤에 내 안에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는데 방언으로 이게 팍 터져나오는 겁니다. 라웬 도노베세 마이스 콜리샤, 이렇게 내 속에서부터 이게 팍 터져서 나오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속에서부터는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터져나오고, 정말 그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웅장한 소리가, 그 산을 꽉 채운 소리가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나는 이제 완전 도취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말 찬양했다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방언 찬양, 영 찬양했다가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네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Now and the same ever again. My end is cold. No more say ever again. Major lo say live again. My end is cold.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찬양을 영찬양을 했는데 그 다음엔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You were scared, ever I say you are again, as I know.
말했세 와켄도 나베모소 오마일레시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부터 너의 길을 작정하고 인도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들었으니 순종하며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예언인지 압니다. 근데 그때는 막 이런 내가 생각지도 않은 가사가 개사가 돼가지고 터져 나오는데 내 영에서부터 전율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오고 이 영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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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는 아시죠? 시편 126편 이 입이 말입니다. 이거 귀에 가서 걸린 거예요. 우와 이걸 막 너무 좋다 표현할 시간이 없어 지금 샤웬도 에버리켄 하웬 이제 주고받고 화답이 되는 거 나의 주님 나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니 내가 무엇 하리이까 나의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내가 또 영어로 막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또 좀 이따 또 라겐소리파미야 사랑한다 나의 딸아 다양하게 부어주리 염려 마라 내가 이렇게 막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날 밤 8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8시간이 그냥 한 8분 한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음치박치 아닙니까? 그때부터 노래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그래서 교회 부흥회만 하면 제가 특송은 제가 다 했습니다. 또 두 곡씩 불러가면서 막 그렇게 특송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제가 찬양을 부르면 음정박자 다 틀리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저는 부흥회를 가면은 제가 촥 방언하고요. 방언 찬양을 해요. 방언 찬양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벤세 메라로렌시 와젠스코 유베르겐다 앤더 스칼로메네덴세 와젠스코 유엔니스켄 내 사랑 나의 사랑아 유겐슬로비데네켄스 이렇게 제가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심령들을 탁 터치해주면요 통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거죠.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 찬양을 통하여서 방언 찬양을 통하여서 예언할 수 있고 또 위로도 해줄 수 있는 또 이 주고받고 화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저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 틀림없이 저처럼 예언도 하고 화답도 하고 아주 깊은 경지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경지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신령한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영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하고요. 그냥 찬양하면요. 그냥 이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더라고.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김노기 박사의 실천 영성 수업을 매일 오후 3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성적 주제를 가지고 저의 체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영적 현상 또 문제들을 제 메일에 넣어주시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는 상담을 해드립니다. 제 메일 번호가 나가고 있지요. 715068-한메일.net 그리로 넣어주십시오. 현장에서 실천 영성 수업 받고 싶은 분은 천안 그레이스 힐링 교회로 오시면 월요일 오후 3시에서 화요일 저녁까지 진행합니다. 물론 당일로 하셔도 됩니다. 그곳으로 오시고 또 인천에 계신 분들은 이곳에서는 실천 수업은 아니지만 영성 집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영성 집회에 오시면 예배 후에 개인 치유 기도 및 상담을 해드립니다. 강력한 돌파와 치유 회복 증가를 주는 저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또 이런 영적 체험에 궁금하고 목마른 분들 많죠. 요즘 특별히 코로나라 예배도 못 드리니까요.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 구독 누르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제 말씀을 많이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음 시간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